언니. 향수는 문자로 보낼게요. 나머지 얘기는 그때 하죠. 오산화 치료사랑 통화하신 거예요? 그거면 제가 대신 나갈게요. 네가? 네, 저랑 안면도 있고 어머님이 직접 나서시는 것보단 제가 부탁하는 편이 그림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. 여기서 박도경 씨 어머니 만나기로 했는데 에스터 씨는 어쩐 일이에요? 실은 저 어머니 대신 언니 만나러 온 거예요. 에스터 씨가요? 왜요? 어머니가 언니한테 우리 도경 씨 개인 전담 치료사 부탁하려고 했던 거 알고 있죠? 네. 어떻게 하실 참이었어요? 저 안 그래도 치료하던 회장님을 그만두게 돼서 에스터 씨 시어머니 제안. 하지 마세요. 네? 알아봤더니 언니 집 5년 전 우리 시댁인 오라그룹이랑 화장품 납품권으로 엮여서 망한 거라면서요. 우리 어머니나 다른 식구들은 두 집 악연 모르는데 괜히 언니가 도경 씨 치료사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 생기면 복수하려고 처음부터 접근했던 거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. 복수라뇨? 아니에요, 절대. 나야 잘 알죠. 하지만 우리 시댁 식구들은 달라요. 더구나 우리 시댁에서 아직 제 입지도 약한데 언니랑 예전부터 알던 사이인 거 알려지면 저까지 곤란해지고요. 괜히 엮여서 오해받느니 인연이든 악연이든 이쯤에서 우리 매듭 짓는 걸로 해요. 위로금이에요. 일 거절한 거에 대한. 일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걸 왜 받아요? 가져가세요. 그럼 언닌 도경 씨 일 거절한 거 맞죠?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하겠대요. 스케줄이 안 맞아? 네. 젊은 남자 전담 치료사 하는 것도 불편하고요. 설득해봤는데 소용없더라고요. 할 수 없지 뭐. 어머니랑 도경이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도경이 한번 맡겨보려고 했던 건데. 제가 다른 유능한 치료사 알아볼게요, 어머님.